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반검찰 특권 카르텔 위원장 차규근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하여 재판과 탄압을 받았던 저는 지금 현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였던 이후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하여 재판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술을 독점한 검찰의 무도한 칼춤을 보면서 검찰 특권 카르텔 혁파에 대한 소명의식은 저희 온몸에 인이 박혔습니다. 저는 탈검찰 출입국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틀을 깬 유인한 사고방식과 소통과 실천력으로 제가 주도한 정책과 관련하여 600억의 재정수입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차규근의 효능감을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인 성자 독식의 사회 구조도 바꾸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병역 특례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역이 면제되는 운동선수들이 병역 기간 동안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의 상당한 비용을 현역 장병과 제대 군인들의 복지와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 분담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면 현역 장병과 제대 군인들은 운동선수들에 대하여 감사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운동선수들은 미안함을 덜하면서 장병들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BTS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생각해본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희에게 그런 싸움에 지금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이긴 것에 그치지 않고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검찰 특권을 혁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위헌 심판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특권 카르텔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전문성과 주도 면밀함으로 반격하였습니다. 거대한 댐도 결국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 차규근은 검찰 독재, 특권, 카르텔이라는 댐에 구멍을 내왔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더 큰 망치와 송곳으로 구멍을 더 만들고 더 키우겠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모렴치한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이라는 댐을 조기에 붕괴시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